24번 한 줄로 하면 무슨 얘기다? 식품의 성분 라벨 표기엔 실제 밥설탕 함유량의 정보가 충분히 표현되어 있지 않다. 자, 그거 사실을 알자 이겁니다. 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원래 그 설탕이 과체중의 원인이 된다고 많이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설탕이 얼마큼 표시되어 있다. 이거를 설탕이란 말이 아니라 다른 표현을 쓰거나 함으로써 정보가 충분하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휘가 많지요? Ingredient, Regulation, 고정, Sweetener. 감미료, 이 감미료라는 말을 많이 쓴다, 이거. Requirement, 요구, 또는 요구 조건, source of sugar, 방해 원리, motive, 인지, convey, 전달하다, serving, 일대분 흔들, intake, 섭취, contain, 담다 뻔하다, be listed, 종목의 기재되다, several, 몇몇을, separately, 별도로, don't have to, 꼭 뭐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indicate, 나타내다, added sugar, 첨가당, artificial sweetener, 인공 감미료, benefit, 및 booster, 촉진제, hidden, 숨겨진, reduce. 줄이다. 철저하게 단어 외워갖고 와서 시험 보세요. 네. 지금 교과서도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교과서 빨리빨리 외우고, 단어 외우고, 어? 네. 열심히 노력하려고 늘 마음먹고 있는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유, 마음은 누구나 먹죠. 아니야, 누구나 먹지 않아. 가볼게요. If a food contains more sugar than any other ingredient. 만약에 어떤 음식이 어떤 다른 성분보다 설탕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으면 정부의 규제 사항은 대 이하를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자, 설탕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정부가 취한 조치는 뭐냐면 라벨에다가 우선적으로 설탕이 목록에 있어 기록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해됐어요? 그러다 만약에 어떤 식품이 몇몇 다른 종류의 감미료를 함유하고 있으면 그것들이 분리되어서 별도로 표시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그 다른 종류의 감미료들이 pushes each one farther down the list 서로를 주요 성분이라고 쓰여 있는 라벨의 아래쪽으로 밀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라벨을 아래쪽으로 밀어내린다고요? 아니, 봐봐. 선생님, 봐봐. 식품, 모든 식품은 네. 식품의 원료, 성분, 이런 것들을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설탕, 몇 프로 이걸 표시해야 되거든. 설탕이 더 프로테제가 많은 것부터 위에다 표시해야 되는 거야. 근데 설탕을 위에다 넣으면 이거 아 이거 먹으면 이거 배 나와서 안 돼. 이거 다안 먹잖아. 그러니까 설탕을 집어넣지 않고 설탕이라는 말이 아닌 다른 용어를 가지고 설탕 맛을 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감미료, 뭐 인공 감미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네들이 전체적으로 설탕 맛, 달콤한 맛이 나게 하는 데는 30%인데 그 30%의 설탕 맛이 나게 하기 위해서 들어간 성분이 한 서너 가지가 있다고 쳐봐. 그러면 그 목록에 설탕이라고 쓴거 말고 어떤 게 들어가겠어요? 매실 감미료, 뭐 인공 감미료, 뭐 이런 식으로 천연 감미료 해가지고 쭉쭉쭉 그 리스트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만든다. 라벨을 밑으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라벨상에 표기되어지는 성분의 순서를 아래쪽 순서가 되게 밀어내는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 말은 이해돼? 자, 봅시다. This requirement, 이러한 요구사항이 has led, 이끌고 있습니다. 식품산업이 뭘 하도록 이끌고 있어요? To put in three different sources of sugar. Put in, 집어넣도록. 뭐를 집어넣도록? 세 가지 다른 당분, 설탕에 세 가지 다른 종류의 설탕 원료를 집어넣게 만든 거죠. 소스를. 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Don't have to say. 굳이 말할 필요가 없게 하려고. 무엇을 말할 필요가 없게 하려고. 그 음식이 has that much sugar. 그렇게 많은 설탕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말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다른 설탕의 원료를 집어넣게끔 식품산업을 이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결과 설탕이 doesn't appear first. 식품의 원료를 표시해야 되는 라벨의 제일 위쪽에 먼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눈속임이죠. 눈속임. Whatever the true motive,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간에 Ingredient labeling, 그 성분의 라벨 표시, 성분을 띠로 만들어갖고 표시하는 것이 여전히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무엇을? 설탕의 양을. 어떤 설탕? Being added to food, 음식에 더하여지고 있는 설탕의 양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Suddenly not in a language, 분명히 하나의 언어가 아닌 걸로. That's easy for consumers to understand. 여기도 that 다음에 주어 안 나왔지? That is잖아. That is.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언어로. 이지가 주어 아닌가요? 이지는 be 동사잖아. 그러니까 that는 that, 이지를 줄임말이잖아. That. 어? 네. 아, 이건 있어. That's right 할 때는 that is right. 그것이 맞아요 할 때 that이 주어고 이지는 동사죠. 어쨌든 간에. 여기 that는 that is 줄임말이야. that 이후에 주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거예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분명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자, a world famous cereal brand's label.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리얼 브랜드의 라벨을 봅시다. 예를 들면 그 라벨이 나타내주고 있어요. 뭘 나타내주고 있냐면 The cereal has 11 grams of sugar per serving. 자, 한 끼당 설탕 11g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타내주겠다. 한 끼당 이렇게. 그러나 nowhere does it tell customers. 어디에서도 고객들에게 대디아를 말해주고 있진 않아요. More than one third of the box. 그 상자의 3분의 1 이상이 contains added sugar, 더해진 설탕을 함유하고 있다. 첨가당. 여기 보세요. 설탕은 한 끼당 11g. 이렇게는 표시하고 있는데 첨가당이라는 말은 설탕이라고 표시가 안 돼. 설탕이 아닌 걸로 돼 있어. 근데 실제로는 설탕의 역할하는 것이 3분의 1 이상이 포함되어 있어. 근데 그 어디에서도 소비자들에게 그걸 말해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성분을 표시해주는 라벨을 통해서 그 음식이 어떤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지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잘 표시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은 고생했네요. 직원을 하고.